아,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. 맞아요. 승구씨. 네. 저도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 하나만 들려주시면 돼요.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요? 아. 아, 죄송해요. 잠시만요. 혜승이 노래 듣고 싶죠, 여러분? 혜승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 들려주시면 안 돼요? 아, 그러면은. 잠시만요. 가슴을 태운 것처럼 눈물에 베인 것처럼 오. 지워지지 않을 상처들. 그런데 요즘 재현이가 노래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. 그 생각에 혼자 연습하는 것 같아. 너무 잘해. 그러면은 그냥 무반주로 오. 짧게 저기 사계라는 노래 아세요? 네, MC 더 맥스 선배님의 사계라는 노래를 짧게 4분만 들어볼게요. 봅시다! 키도 히이! 이런가? 히이! 할게요. 이제 난 하루하루 오면서 들어서 연습했습니다. 혜승 씨 너무 좋은데 네. 하나 더 해주세요. 아, 듣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? 아, 사랑했었다가 제일 맞네요. 아. 사랑했었다요? 정말. 잠시만요. 안 부르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. 넌 그죠? 아, 사랑했을 때 또 우리 고음 좀비가 잘하는데. 일단 저부터요. 너는 내 가슴에 문신처럼 새겨져 지우려 해봐 너 지울 수 없는 내 사랑. 명품이다, 명품이다. 네, 오리지널입니다. 네, 여러분들 이게 정품이고요. 이제 유사품 보여드릴게요. 한번 보여줘요, 형. 아니, 재현이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녹음한 사람이라는 거죠. 나 노래시켜준 너무 고맙지. 자, 너 너는 내 가슴에 문신처럼 지울 수 없는 내 사랑아. 아니 잘해요 그죠? 잘하죠? 아 역시 잘한다. 자, 그래서 엠플라잉 멤버들은 다 노래를 잘해요, 사실. 네. 자, 여러분들 진정하세요. 오늘은 엠플라잉의 버스킹입니다. 진정하세요. 자, 그래서 훈이 노래는 나중에 듣도록 하고요. 네. 자, 우리 또 바로 다음 곡 가야 되니까 이제 이번에는요. 이 노래는 굉장히 다 같이 따라 부르기 좋은 노래예요. 오직 나를 위한 리액션 Baby you will be my actor 이불 모두 립밤 새까만 겨울 널 씌워 찰떡 따라해 준비입니다. 갑시다.